네, 우리의 박PD입니다. 오늘은 박스가 하나 와 있습니다. 박스가 자, 이 안에 뭐가 들어서 왔을까요? 제가 이렇게 볼게요. 부품입니다. 부품. 어떤 부품이냐? 네, 일단 얘부터. 여기 이제 바람개비 모양.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스, 마이너스인데 다 지워졌죠? 아예 그냥 부품 하나 따로 왔습니다. 여기 하나가 있고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. 얘가 뭐냐면 이 차가 마세라티 아마 그란투리스모라는 차일 거예요. 네, 쿼트로포르테에도 이 부분이 비슷한데 일단 쿼트로포르테는 이렇게 안 생겼고 얘는 이 버튼이 뭐냐면 여기 주유구, 트렁크 오픈 여기도 뭐가 지워졌는데 아마 파킹 센서 버튼으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쨌거나 여기가 지금 끈적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도 살짝 이 끝에가 끈적이긴 해요. 근데 이번 작업의 핵심은 차주분이 예, 얘들은 다 놔두고 요거만 이미지를 살려서 복원해 달라 하셨고요. 그리고 아까 전에 요겁니다. 그런데 얘를 작업을 하려면 이런 부품들이 앞에서 안 빠져서 아마 여기는 가죽, 여기는 이 요거 따를 거예요. 따른데 여기 있는 부품이 한 어바웃 한 100만원 할 겁니다. 마세라티니까 뭐 보니까 어 그래도 다행히 뒤에 있는 이제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. 요게 이, 뭐지? 이건 뭐지? 이 종이? 예, 종이? 종이로 뭔가 이렇게 막 겹겹이 껴놓은 거랑 그 다음에 얘는 원래 부품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은 거 보니까 안에 상태가 좀 의심돼요. 원래 얘 부품이 아닌 플라스틱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장착이라기보다는 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빼볼게요. 얘를 작업하려면 여기로 탈거해야 되는데 예, 얘들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빼야 될 나사들이 하나, 둘, 셋, 넷 지금 커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작은 거 다섯 개 여기 있는 요 세 개는 예, 굳이 안 빼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빼볼게요. 맨 위부터 수공구로 빼볼게요.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얘는 빼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 스마일 얘가 좀 허당으로 헛도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얘들 조금씩 이렇게 돌려놓을게요.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걸 빼는 게 속도가 빨라서 그래야 나사산이 안 망가지더라고요. 일단 큰 거 4개 뺐고요. 그 다음에 작은 거 5개 하나 이렇게 해서 얘를 일단 이렇게 빼놓고 얘 어디서 뺀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까요?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쓰이네요. 네. 그 다음에 안에가 피스가 또 있습니다. 예, PCB 기판에 하나, 둘, 세 개. 근데 보니까 벌써 나사산이 조금 부딪혀진 것 같아서 얘는 전동공구 안 쓰고 얘를 빼볼게요. 눌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느낌적인 느낌이 안에가 안 좋으니까 저걸로 뭔가 고정을 해놨겠죠. 그 다음에 둘. 도는 게 이상하다. 올라갔다 보니까 네. 오케이 아 예상이 맞았어요. 나사만 빠져야 되는데 이 플라스틱이 부서져 있어요. 여기 보면 여기 브랜드가 있네요. 이 발레오라고 있나? 여째 그래서 얘는 이렇게 기판 망가지면 안 되니까 얘도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얘입니다. 얘가 까졌죠? 그래서 얘만 아하 다행히 툭 하니까 빠지네요. 손을 쑥 밀면 부품이 나와요. 그래서 요거 요 부품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부품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고객이 요청하신 것만 요렇게 풍량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.
아까 전에 버튼 중에서 요 버튼, 여기가 바람개비 모양 위치, 여기가 플러스,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인데 일단 저희가 요거는 아까 전에 아까 트렁크 오픈 버튼을 다 얘는 도장을 새로 한 거예요. 얘는 레이저를 쏠 겁니다. 레이저를 쏠 거고 얘는 레이저 쏘기 전에 지금 스티커를 제가 레이저로 커팅을 한 거예요. 바람개비 모양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페인팅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. 여기 있는 바람개비 모양 스티커 일단 분리를 해야 돼요. 분리를 끝부분 미세하게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분리를 해 놓고 얘를 조심히 일단 떼야 되겠죠. 떼서 여기를 이렇게 센터를 잘 잡아야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잘 붙였고 첫 번째 잘 붙였고 그 다음에 뭐냐 여기 있는 이 플러스가 조금 더 작아서 조금 떼기가 됐다. 끝부분을 잘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를 잘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수평을 잘 잡고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잘 붙어 있어야 되니까 꼭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인팅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작업한 얘 코팅까지 다 됐고요. 얘를 여기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일단 쏙 집어넣으면 그냥 딱 한 번에 들어갑니다. 들어가고 장착하기 전에 이 안에 이렇게 피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, 둘, 세 개가 있는데 얘들이 이유를 모르겠어요. 다 상하갖고 부러졌어요. 부러져서 이 안에 있으면 소리가 나니까 얘 빼고 그리고 PCB 기판을 아마 얘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끼고 잘 낀 다음에 나사들을 자 여기다가 일단 왼쪽에 있는 거 얘부터 일단 낄게요. 그래서 세게 낀다는 것보다는 걸친다는 느낌으로 왜냐 얘 또 바스라지면 안 되니까 얘 밑에 있는 지지대가 부서져 있어서 그냥 쑥 들어가 버리죠. 그리고 일단 끝부분이 살아 있을 거니까 걸치게끔만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 얘가 또 걸쳐 있어야 돼요. 일단 요 세 개 해놓고 그 다음에 지지대를 이렇게 하나
풀 지지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고 다섯 번째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로 자 조립 끝.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오케이 예. 네, 잘 눌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요거랑 작업 끝.